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두억신이 X와 우사첩 X를 만들 겁니다. 화이팅! 준비물을 소개합니다. 3D펜 두들패드, 뉴펜토, 싹두기. 얘는 꼬챙이라고 지어줬습니다. 그리고 장갑 한짝. 나랑나 구독자분들은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엌신이 X와 우사첩 X를 하루빨리 만드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모든 귀신 캐릭터 신청이 줄줄이 댓글에 달려서 어쨌든 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만들어서 더 이상 요청이 없을 때까지. 아니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분명 에펠탑에 간 헤론이나 눈사람과 구미호 이런 것도 만들어달라고 할 게 뻔해서.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그걸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나도 문제인 것 같고. 엑스 캐릭터들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다가 화가 나다가 또 박수를 보내다가 결국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내 자신이니까 내 용기에 박수를 짝짝짝짝짝 웜해. 우사첩 X도 잽싸게 들어갑니다. 우사첩 X는 개인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면 계속 피했어야 했을 완전 어렵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. Nope, nope, nope. 지난번 트와이스 팬분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하상욱 시인의 시를 몇 개 읊어드리겠습니다. 나이가 드니까 복수도 귀찮다. 알아서 망해라. 이거 시 맞습니다. 잘 들어보시면 우리 마음을 문자로 잘 표현한 이 시대 가장 합리적인 시 맞습니다. 계속 들어보세요. 비상금이 비상금인 이유는 걸리면 비상이기 때문이지. 와우. 참을성이 커진 줄 알았는데 그냥 무관심이 늘어난 것 같다. 그러거나 말거나. 웜해. 늦게 잠, 아침에 깸, 아침부터 힘듦. 일찍 잠, 새벽에 깸, 아침 되면 힘듦. 하상욱 시인의 작품은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평소에도 종종 읽곤 합니다. 근데 책을 내려놓자마자 다시 살던 방식대로 답답하게 삽니다. 두억신이 시리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두억신이 Y, Z 이런 건 안 나오겠죠?
우사첩 시리즈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얘는 쥐 우사첩이 나올 것 같은 기분입니다. 이렇게 두억신이 X, 우사첩 X 모두 완성했습니다.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두 친구를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릴까 말까? 감사드리며 감상해보세요, 여러분. 최고! 브라보! 오늘도 수고했다, 내 손.